밑에 벌이 한통또 입주를 했습니다. 10일 전에 벌통 손질 잘해서 갖다 두었더니 차리 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벌이 들어왔어요. 벌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해도 넘어가고 벌통을 가지러 가야 될것 같아요. 벌들이 저물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녁에 나갔던 벌들이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위 밑으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벌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 바위 밑에 보면 그 위에도 벌통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차고 잘 들어온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바위 밑에 두개 보이죠? 두개 중에 왼쪽 거기에 지금 한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들어오지 않고요. 또 여기 바위 밑에 또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죠? 뚜껑.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여기 큰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벌들이 꿀따로 나갔다가 막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벌 소리가 많이 나죠. 군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오늘 자리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여기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풀어보면 벌 소리가 웅장하게 나죠. 한번 보십시오. 소리만 듣고도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갑니다. 여기도 보면 자리 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도.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벌은 가을까지 들어오는데요, 여름에도 벌통 손질만 잘해 놓고, 이 거미줄이 주변에 치는지 안 치는지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벌들이 좋은 장소는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1단, 2단, 3단, 4단인데요. 아까 보셨죠? 거기 이제 창조판. 그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5단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4단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4단. 여기도 4단이죠. 5단을 하면 벌들이 좀 그래요. 여기도 벌들이, 지금 자리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날이 한참 저물어야 벌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 늦게 가져가도 벌통 옮기고 나서 아침에 와보면 여기에 가득히 있어요. 벌들이. 그러면 매미채로 잠자리 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벌들을 어떻게 이제 해서 여기 통쪽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야들은 그 뭐냐면 이제 낮벌은 여왕벌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글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며칠 지나면 이 땅바닥에 소복히 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벌이 없으면 먹이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리벌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자리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벌이 이제 쏙 들어간 거예요. 저게 큰 보자기에 싸서 저녁 한 7시나 8시쯤 정도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제 전등을 가지고 오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 이동을 해서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벌들이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왔다 갔다 하죠. 해가 완전히 넘어가야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시 57분인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날이 훤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져가면 미아벌이 생겨요, 미아벌. 그래서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군사를 확보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벌통을 옮겨왔습니다. 이곳에 이제 안착을 시켜야죠. 통을 가지고 와서
약 20분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진정이 되도록. 그리고 비상 착륙판 벌이 덜락날락하는 구멍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풀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착을 시켜야죠. 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며칠 만에 집도 많이 지었고요. 군사가 많아요. 자, 이렇게 벌 한번 보십시오. 많이 들었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벌이 나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놨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항상 위에 뚜껑 위에 이렇게 두꺼운 송판을 두개 올려줍니다. 그러면 협도가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이제 뚜껑을 올려줄 거예요. 뚜껑을 올려주고 테이프도 좀더 예쁘게 좀 발라야 될것 같네요. 저거 보면 이걸 대면 더욱 좋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붕이 잘 되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두개 올려줄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최대한 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에 또 끈을 묶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구멍을 막아놓고 약 1시간 있다가 구멍을 다시 원 상태로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비상 착륙판입니다, 이게. 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집을 참 많이 짓더라고요. 한 며칠 사이에 하얗게 집을 지어서 반짝반짝 꿀도 보이더군요. 아, 이렇게 이제 저는 벌이 벌통이 사라지니까요.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이제 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잠자리 채로 야들을 또 어떻게 해서 벌통 안착한 곳에 풀어놓으면 또 합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옮겨야 되니까요. 계속 들어오네요.